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국도령입니다. 첨부름에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본인에게 없는 운을 배우자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운을 제가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가져온다. 일단은 제가 답변부터 말씀드리면 가져올 수는 없죠. 내 배우자 운인데 내가 어떻게 가져와요? 그런데 약간 간접적으로 느낄 수는 있죠. 배우자의 운을 내가 가져올 수는 없지. 배우자 운인데 어떻게 가져와? 근데 배우자가 운이 좋아서 내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누릴 수는 있죠. 단 둘이 사이가 좋을 경우에. 둘이 사이가 나쁘면 따로따로예요. 네 운, 내운 따로따로예요. 사이가 나쁜데 저기 남편이 잘 되든 말든 뭔 상관이요. 뭐 로또가 되든 말든 요즘에 그냥 억지로 살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나한테 줄 것도 아니고 맨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그런 사람인데 돈이 좀 어떻게 어서 좀 생겼다고 해갖고 내가 막 남편 잘 되는 일에 막 즐겁고 막 그런 마음이 안 나간단 말이에요. 잘 되든지 말든지 왜냐면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으니까 평상시에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건 소용이 없는 거고 사이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 부부 사이가 좋은 경우에 한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한해서 당연히 간접적으로는 그 운이 나한테 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또 맞벌이 부부인데 남편은 직장 다니는 사주팔자에서 직장만 다니면서 월급만 받고 있었고 와이프는 그냥 가정이 힘들어서 뭐 공부한 게 없어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떡볶이 장사를 하게 됐어요. 그냥 남편은 직장 다니고 마누라는 떡볶이 장사해서 남편보다 마누라가 돈더잘 벌어. 떡볶이가 맨날 잘 팔려. 그 일명 애들 돈을 코모둔 돈이라고 하잖아요. 그 코모둔 돈 벌어가지고 건물을 세웠네. 자, 여보세요. 직장 다녀갖고 건물 세울 수 있습니까? 요즘 대한민국 시국에? 힘들 것 같습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그 마누라는 자기가 떡볶이 좋아해서 어떻게 떡볶이 맨날 볶아먹고 하다 보니까, 야, 너 떡볶이 맛있다. 장사 한번 해봐라. 해갖고서 헐거 없어서 떡볶이 장사 차렸는데 이상하게 잘 되는 거야. 그게 점점 소문이 나면서 나중에 한 10년, 15년, 20년 되니까 그 건물, 상가 건물 5층짜리를 사버렸네? 자, 이 상태에서 마누라가 건물을 샀을 때, 둘 사이는 사이가 좋아. 당연히 배우자가 5층 건물 주인이면은 내가 나가서 뿌듯합니까? 안 뿌듯합니까? 당연히 우리 마누라 5층 건물, 응? 건물주야. 내가 든든한 거예요. 그냥 좀 여유롭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운을 느낄 수밖에 없죠. 간접적으로. 근데 그 마누라 와이프가 떡볶이를 팔아서 건물을 세울 정도까지 됐다는 건그 와이프의 운인 거지. 그 와이프가 그렇게 운을 받은 거를 남편이 직장을 때려치고 그 남편이 떡볶이 장사를 만약에 한다. 그 사람은 5층 건물 세울 수 있을까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뭐 물론 운 좋으면 세울 수 있겠지만 보장성이 없어요. 못 세울 가능성이 더 높아. 직장 그만두고 자기 와이프 떡볶이 장사에서 돈잘 번다고 자기도 다른 데다가 차린다고 해서 똑같이 그렇게 건물을 세울 거라는 보장을 못 해. 그것도 남잔데. 그걸로 봤을 때 가져오지는 못해요. 가져오지는 못하고 부부 사이가 좋은 관계에 한해서 같이 누리고 같이 공유하고 행복하게 할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배우자를 통해서 구술하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그 운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제 그런 것도 또 질문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이 무속을 안 믿어. 와이프는 무속을 믿어. 근데 남편 하는 일이 너무 사업이 안 돼. 근데 남편한테 자기야 재수껏 좀 한번 해보자 했는데 야너 미쳤냐? 그거 다 미신이야. 거짓말이야. 그것들 다 사기꾼이야. 그런 거 하지 마. 몇백만 원 들어가니까 하지 말라겠어요. 근데 그 와이프는 막 해보고 싶은데 하면 좋아지는데 막 그것도 좋은 거 분명히 해보고 싶어. 근데 거기서 의견 충돌이 나니까 결국에는 와이프가 여자들 대부분 이런 경우 많습니다. 남편 몰래 합니다. 그때에 빌을 때 남편을 잘 되라고 빌지. 남편 우리 남편 망하게 해주세요. 절대 안 빌어요. 의견 충돌이 뭐 의견이 안 맞아서 굿은 따로 하지만 남편 몰래 하지만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빌어서 만약에 그 굿이 잘 되고 신령님한테 정성 드린 것이 감응이 돼가지고 부처님 전에 신령님 전에 여기 그 마누라가 여자분이 그 정성 드린 것이 감응이 돼서 그 덕을 본다면은 남편 하는 일이 마누라가 몰래 나가서 재수꽃으로 빌어준 것 때문에 이 남편 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운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같이 공유하거나 간접적으로 잘 되게 운을 보내줄 수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잘 전해 듣고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